이 유튜브 컨텐츠는 비전문가 두 명이 진행하는 호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. 여기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은 자손 선생과 조 PD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브리핑 해드리는 경제 뉴스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. 아, 이제 기업체가 망해나가기 시작하죠. 기업체가 망해나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헐스 저번 주 얘기했었나요? 이게 네네 잠깐은 됐었습니다. 뉴욕 스톡 엑스체인지 상장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업체들이 뭐 특히 큰 기업체들이 하나씩 둘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, 지금 보게 되면 벌써 버진 에어라인 벌써 나가갔고 타이거 릴리 나가갔고 OG 디스포저스도 망했고 시드니 캐리지 워크 다 해서 이게 다 지금 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법정 관리 들어간 기업들인데. 근데 잡키퍼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세템버에 끝나게 되면은 주구장창 많은 기업들이 콜랩스하지 않겠냐 비즈니스 콜랩스 예상이 된다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리테일 섹터예요. 소매업인데 소위 또 리테일 섹터가 또 교민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섹터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 문제 나오는 게 얘네들이 망한 게 지금 사실 리테일러가 망하는 게 이 코비드-19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없이 이미 예견된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시각이 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요. 2020년에 벌써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에 이미 저스틴스 지금 벌써 망했고요. 키키케이 망했고요. 그 다음에 저도 뭐 패션 잘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. 뭐 콜레트라는 회사도 망했다는 것 같고 홀덴 망해나가고 있죠. 그렇죠? 그리고 네. 뭐 큐리스 플래닛 또 뭐 그런 것 같고 맥 윌리엄스 와인은 와이너리인데 그렇죠? 망한 것 같고 해리 스컷 망하고 바도시라는 뭐 한 58개 스토어 있는 패션에서 망해서 이미 리테일 섹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없이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게 이미 온라인 경쟁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힘이 문제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. 이미 문제도 생각하고 이 헐스라는 회사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우버 때문에 있잖아요. 거의 얘네도 그냥 간당간당 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미 경쟁력이 없던 기업체들 갖다 한 방에 정리를 시켜버린 것 같고 그리고 올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제 대대적인 기업체의 대량 뭐 파산 내지는 대량 뭐 거기다는 해고 뭐 이런 게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기업체들이 점점 하나씩 둘씩 지금 망해나가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안 좋은 뉴스죠. 근데 지금 다 얘기하는 건 9월 달에 조심해라 이게 지금 뉴스의 모든 초점인 것 같아요. 지금 마이어하고 데이빗 존스도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네네. 그게 이제 잡키퍼 그런... 끝나게 되면 네. 걔네들 그 잡키퍼 끝나게 되면은 렌트비 다시 내기 시작하고 그렇죠? 네. 지금도 렌트비도 매출 떨어진 것만큼 그 랜드로드가 깎아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때 얘기한 것처럼 네. 커머셜 웨이버 적어도 50% 이상 캐시를 깎아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직원들 급여는 이렇게 지금 뭐 정부가 잡키퍼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9월 달에 스냅백 한다고 그러잖아.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아니 아무 일이 아니라던 것처럼 9월 달에 딱 좋아지는 건가? 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60빌리언 정도 있는 것 같다가 조금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어서 계속 또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. 어차피 예산이 남아있으니까. 뭐 그러니까 잡키퍼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연장을 할 거라는 전망도 많고. 맞아요. 그래서 캐주얼로 네. 이미 지금 있는 것 같다가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두고 봐야 되겠죠. 근데 9월 달에 정부의 추가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게 지금 호주가 참 이게 폭풍 전야예요. 지금 뉴사우스웨일즈는 발병자가 없어요. 지금 오늘. 그리고 거기 뭐예요? 그 커뮤니티 트랜스미션이 뭐예요? 그 지역 감염이라 그러죠? 그렇죠. 지금 엎은 지가 꽤 됐어요. 지금. 그래서 그리고 뭐 노던 테리토리 이런 건 지금 케이스 0대고 액트 캔버라도 지금 뭐 너무 지금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면 되는 건데. 아 그리고 뉴질랜드. 뉴질랜드는 마지막 환자까지 퇴원했대요. 오, 네. 그 영이에요, 영. 그리고 거기는 섬나라니까 얼마나 좋아. 그죠? 문 딱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. 근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들었는데, 어젠가요? ABC 라디오 방송에서, 일본을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로 소개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뉴스가 나오더라고. 아,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,
아니 얘네들 왜 이러지?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무 이제 또 일단 네. 리포팅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봤잖아 미국 뭐 상상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 그쵸, 네네. 브라질 나오니까 되는데 뭐 사실 한국에 대해 이것도 민간 얘기인데 사실 뭐 취재나 이런 게좀덜 됐다고 하나 모르겠어요 거기 그만큼 인적 교류가 없어 그런가 아니, 아니면 일본에 한국 계시는 특파원이 아니고 일본에 계시는 코러스폰던트가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,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아, 얘기를 들려요. 그래도 네.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돼 있으면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코레스폰던트가 없든지 일을 안 하고 있든지 그죠? 근데 한국 좀 소식은 없어. 한국 좀 걱정되는 게뭐 2차 감염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그쵸, 네. 호주는 조금 저는 조금 있잖아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점점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2차 감염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식당에서 술을 먹어봤어 이제 다시 못 돌아가. 다시는 못 돌아가. 그러니까, 그래서,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우울한 뉴스죠. 네. 돼가지고, 이렇게 돼 있고, 네, 그 잠시 다음 지금 현재 103명 들어왔습니다. 와, 또 기록 지금 또 기록을 와, 네. 실시간 103명 찍었습니다. 또 기록을 갱신하는군요, 오늘. 네. 하여튼 갈수록 네, 만명갈 때까지 가자 그러시는데요. 실시간 채팅 만 명. 내가 또 식당에서 다음 하면 거. 되지 않을까? 네. 다음은 뭐 식당에서 라이브를 하죠, 뭐. 그러니까. 크기 전에 뭐요? 구독하기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